맨날 아픈 혜민이 빨리 건강 좀 챙기시고요. 공문자 네, 최대한 빨리 끝내볼게요. 잠깐만요. 셔플 풀고 시작했습니다. Dear Abby. Dear Abby. 어떤 글이 이렇게 시작되면 이게 글의 종류가 뭐다? 뭐다? Letter. Letter가 뭐죠? 편지죠. 아, 상담 편지였습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게. 아, 고민이 있어요. 어떡할까요? 라고 앱이라는 사람이 상담 전문가인가 봐요. 충고해달라고 편지 보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끊어있게 하는 거는 표시해놓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가 다 줘. 그쵸?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하다시고 그렇죠. 디드로 바로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보면 됐었더라. What did you 그다음에 원래 모습. Hear 그렇지. About last year. 그렇죠. 작년에 무엇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니라고 묻는 거라 했었어요. What did you hear about last year? I heard about Cyworld last year.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 그렇죠. 자, at that time 한 단어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나요? Then. 그렇죠. 훌륭합니다. Then. Then은 그때. 나머지 두 개도 기억납니까? 그러면. 그렇지. 오, 훌륭합니다. 그럼. 그렇지. 그러면 그런 다음. 오케이. 그때란 뜻이니까 I wasn't interested at that time이고요. 그 다음에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그때 어땠었니? 였고요. 얘가 어떤 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묻는 대답 했다? How? How were you at that time? How were you at that time? 됐습니다. 갑자기 얘는 뭐예요? 그쵸? 얘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똑같이 비동사 쓰면 되는데 이거 was가 지금 am 또는 is의 과거형이고 지금 am의 과거형으로 왔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are도 똑같이 are가 아니고 과거형 대인 were 써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게 뭐지? 그래 똥강아지야. 됐습니까? 잘했어요. 오케이. 23의 마이너스 1이고 복잡입니다. 오케이. 따로 쓰기 숙제는 안 내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늘었어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읽기죠? 단어 했던 거 잊지 마시고요. 오케이. 안녕하세요. Now Cyworld is my life. Now Cyworld is my life.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원래 위치는 여기고 지금은 강조하려고 여기 왔다 했고. 그쵸? 누가 다를 찾아보면 누가? Cyworld가 is my life이다. 누가 다 이렇게 있네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is your life now? 이렇게 묻는다 했죠. 그렇죠? 이제는 무엇이 너의 삶이니? What is your life now? 그렇죠. What is your life now? Cyworld is my life now. 푹 빠졌단 얘기죠. Cyworld 중독됐다. 계속해서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오케이. 포토스 스펠링이 계속 헷갈리고 있어. 됐습니까? 포토스가 아니고 포토스니까 푸 소리 나는 녀석입니다. 우리 전화기도 폰이 아니고 폰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쓰듯이 포토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pH가 F랑 똑같은 소리 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묻고 답하기를 뭘 했었냐면요. 요거 묻고 싶었어.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고 했었더라? Okay, 여기에 누가 내가 뭐한다 업데이트한다 여기 보이죠? 누가 다 찾았죠? 주어 동사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야 됐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안 보이고요. 업데이트의 뜻이 업데이트 하다라는 하다시죠? 네. 그러니까 하다시 두니까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됐습니까? 너는 무엇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니?
I update my photos every day. What do you update every day? 자, 사진을 막 올려두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겠죠? 그래서 Then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for me. 됐습니까? 여기에 leave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했더라? Friends.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친구들이 뭐 한다? 방문한다. 그리고 누가 친구들이 뭐 한다? 남겨둔다. 누가다? 누가다. and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남겨둔다. 그래서 요것도 문장이고 요것도 문장인데 똑같이 종류가 4-2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그래서 다음 문장 Even at school,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그렇죠. I can only think about Cyworld. 됐습니까? 요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강조하려고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누가다를 찾아보면 누가? 내가 뭐 한다? Can only think. think의 뜻이? 하다라는 하다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끊기는 겁니다. 누가다. 그런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있는 경우? 그렇죠. 조동사 있는 경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물으면 됐냐? What 한 다음에 이제 얘가 앞으로 나오죠. 양념이 앞으로 나옵니다. Can you 나머지 애들 쭉 쓰면 돼요. Only think about 하고 이제 even at school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심지어 학교에서는 무슨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니? Even at school. 그렇죠. What can you only think about? Even at school. 됐습니까? 사이월드밖에 생각 안 나. 고민인 거죠, 지금. 오케이, 다음 문장.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그래서 쓰기 쉬우면서 뭘 틀렸는지 이제 눈치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5 book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5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죠? 복수형이란 얘기 알죠? 그렇죠? 한 권이 아니고 다섯 권인데 어떻게 이걸 안 쓸 수가 있니? 들이라고 해. 영어에서는 이런 거.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5시간, 1시간을 우리가 hour라 그러죠? 근데 2시간이란 얘기 하고 싶을 때부터는 2 hours, 3 hours 이렇게 해줘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yesterday가 이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이죠? 누가다 찾아보면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그렇죠? 하다시 did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 대답 듣고 싶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Cyworld 얘만 하면 what일 거야.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사이월드에서니까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did you spend 원래 문장으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지. spend 기억나십니까? spend가 원래 모습이었어. spend가 spent 된 겁니다. did를 빨아들여서 Where did you spend 5 hours 어제? 오케이. 어제 어디에서 5시간이나 보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그렇죠. Where did you spend 5 hours yesterday? I spent 5 hours on Cyworld yesterday.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didn't do my homework and didn't sleep. 그렇죠. 여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누가? 내가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생겼다? I가 생겼던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누가? 내가 뭐 했다? 자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다? 이것도 누가다고요? and로 연결되어 있죠. 또 아까 전에 friends visit and leave notes 할 때도 friends visit and friends leave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너무나도 티가 나게 하다시 did죠. 됐습니까? 내가 했었다 라는 단어 할 때 봤는데 뭐였더라? 내가 했었다 I did. 근데 내가 안 했었다 하려니까 I didn't do. 이거를 학생들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냥 I didn't만 해놓고 이게 안 했었다인 줄 아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않겠습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id가 not과 합쳐서 이게 된 거고요. 얘는 원래 모습인 do로 되돌아 가줘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학생들이 많이들 틀리는 건데 혜민이는 틀리지 않게 선생님이 열심히 예방접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I can't stop. Sideward. 그렇죠. I can't stop Sideward죠. 그러면 이게 누가 다 보이고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What can you stop?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너는 무엇을 멈출 수가 없니? What can't you stop? I can't stop Cyworld. 오케이, 완전히 중독됐어. 오케이. What should I do? 그렇죠. 이건 단어 할 때도 이미 만나봤고요. 그래서 충고를 해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해서 단어 할 때도 하고 문장 할 때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할까? What should I do고요. 요거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얘는 뭐와 함께? Will, can, may와 함께 혜민이는 옛날에 문법 배웠으니까 조동사라고 하고 선생님은 양념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렇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과 꼭 같이 써야 됩니다. 양념은 양념만 가지고 국을 끓일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는 문장이 안 돼. 반드시 하다시 같은 게 있어요.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애를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Please help me. 됐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시험 전체적으로 아주 잘 쳤고요. 근데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 단어들이 좀 있어. 됐습니까?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틀린 거 보고 이제 바로 여기서 고치면 되겠다. 오늘 배웠죠? 그쵸? 두 개 이상이라고 할 때 반드시 단수형, 복수형? 복수형을 꼭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귀찮지만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세요.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 됐어요. 예, 안녕히 가세요. 참. 다음 혹시 프린트 아닌가? 바로 받아가는 게 너무 비실비실비실한데. 잠깐만. 혜민이가 47 했으니까 48은. 프린트 다 바로 받아가라. 아, 민준이도 바로 받아갔어야 되는데.